너 혹시 구독 아직 안 눌렀니? 오마르 예섬. 안녕하세요. 아주 다양한 문제들 오마르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우선 말을 잘 한다는 건 뭘까요?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풍부한 표현력과 정확한 발음으로 막힘없이 유창하게 경쾌한 속도로 말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사실 타고난 재주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말하는 센스라는 건 저는 좀 타고난 게 중요하다고 믿는 편이에요. 그래서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을 때 보통 말을 많이 또 빨리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. 그런데 이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결국 그 양과 속도 안에 많은 말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재미있는 말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. 즉 10페이지짜리 책을 쓸 거냐 100페이지짜리 책을 쓸 거냐의 문제에서 100페이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100페이지의 책을 쓰려고 한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생각해봅시다.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100페이지 책을 썼어요. 근데 거기서 정말 재밌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10페이지로 줄인다면 그게 훨씬 더 볼만한 책이 되지 않을까요? 자,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시다.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습니다. 10곡 20곡을 한 번에 예약한 뒤에 마이크를 놓지 않고 건성건성 1절씩 아무렇게나 부르는 친구와 신중하게 고른 두세 곡을 열창하는 친구 중 누구의 노래를 더 잘 듣게 될까요? 아무래도 후자겠죠. 자, 우리가 박효신이면 또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사람인 우리들은 이 노래처럼 말도 응축시켜야 더 집중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오마르 예섬. 그러니까 글자 수를 좀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. 그 다음 매력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 주목도를 높이려면 자신의 본래 속도보다 좀 천천히 말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저는 이 설명이 조금 불친절하다고 생각해요. 이걸 또 곧이곧대로 천천히만 말하면 되겠구나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연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말할 때는 확실히 천천히 꾹꾹 누르듯이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하기는 잡담이죠.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. 어떤 게 좋을까요? 저는 말하는 속도를 변칙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랩도 계속 규칙적인 리듬만 사용하면 지루해지죠. 다음 라인까지 예상이 되거든요. 오늘 예를 되게 많이 드네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말을 할 때 그냥 평이한 말들은 자신의 원래 속도대로 쭉쭉쭉 이야기를 하다가 힘을 주고 싶은 부분,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급속도를 한번 줄여보세요. 이게 청각적으로 확실히 다르게 고칩니다. 그리고 쭉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듣기가 좋고 말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대화를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말해보면 보다 매력적인 화법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